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클린스만 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물리치고 데뷔 6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외유와 태엽 논란으로 비판에 직면한 클린스만 감독은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러시아의 핵심 우주기지가 있는 보스토치니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이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석 국방장관이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채택에 앞서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에 오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종결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오늘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호우가 이끄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값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에 터진 조규성의 헤더 결승골에 힘입어서 사우디를 1대0으로 꺾고 6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호우가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4-4-2 전력을 들고 나온 우리 대표팀은 조규성과 손흥민을 투톱으로 내세우며 초반부터 강하게 사우디를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8분에 이희재가 회심의 왼발 슛을 때렸지만 골문을 아쉽게 벗어났고 전반 12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에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려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강한 압박에 패스 미스가 잦아졌고 전반 18분에 공격수 압둘라 알 함단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곧이어 전반 20분 사우디에 내준 프리킥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건 스트라이커 조규성이었습니다. 전반 32분 황인범의 반박자 빠른 패스가 상대 수비의 몸에 굴절되자 문전에 있던 조규성이 재치 있는 헤더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다만 전반 35분에 심판 판정에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빠른 드리블로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해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VAR도 없어 판정은 끝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도 황희찬이 왼쪽을 계속 공략하며 골문을 두드렸지만 추가골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중반부터 선수들의 활동력이 떨어지며 사우디의 분위기가 넘어갔지만 수비수 김민재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수비와 육탄방어로 사우디의 막판 맹공을 막아내며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6경기 만에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 클린스만 호 이 사우디와의 A매치 경기에서 귀중한 이 첫 승을 올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규성의 헤드골이 승리를 이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주 기분 좋은 출근길이 되신 분들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이겨서 저희가 네. 아무래도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래도 이기는 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규성이 전반 32분에 사우디 수비수를 예. 맞고 나온 골을 머리로 해결을 아. 했습니다. 조규성 선수는 아마 가나전에서 네. 머리로 두 골을 넣어서 굉장히 그거에 만족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전반에 골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네. 나니까 약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어제 네. 보면서 예. 그런 모습이 아 이제 드디어 됐구나. 드디어 이제는 조금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상 뭘 보여줬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적인 선수들이 정말 국제적인 명성만큼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웨일스전과 달리 우리 선수들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공격이 더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 지난번에는 뭐 손톱 전략이라고 했지만 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전방위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전에 네. 클린스만 감독은 예. 손흥민이 공격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굉장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조규성 선수는 앞에 공격진 최전방
중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수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활동량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전보다 자리를 굉장히 잘 찾아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황희찬 선수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조금 더 조직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해준 건지 만약에 그랬으면 뭐 또 다른 지도력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클린스만 감독이 워낙 선수들한테 자율재량권을 주고 왜 뭐 경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걸 많이 물어본대요. 옛날부터 그런 감독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지난번 경기는 이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했다면 정말 그 선수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는 최고의 감독인 것 같고 아니면 감독님이 정말 뭘 하셨는지 잘 모르는 아직도 의문부호가 있긴 하지만 승리를 했기 때문에 6경기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비 쪽도 살펴보죠. 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월드클래스다 이거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기초 군사훈련 때문에 빠졌을 때 저희가 막 두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전 월드컵들을 보시면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가 정말 최고의 공격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도 빗장 수비 때문에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수비다. 내가 바로 수비수다 이런 거를 보여준 그 정말 몸으로 막았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온몸으로 막아서 다른 사우디 선수들이 아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랑 같이 경기를 해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런 교과서를 하나 배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주장 손흥민 선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우디전 앞두고서는 허벅지 부상을 조금 당했어가지고 그래도 투혼을 굉장히 펼쳐줬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손흥민 선수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34분에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분명히 페널티킥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페널티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손흥민 선수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저도 좀 마음이 안 됐던데요. 그때 좀 하지만 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상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91분 동안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에도 경기장을 굉장히 폭넓게 쓰면서 뭐 주장답게 중원을 지배하면서 공격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희 골키퍼 김승규 선수부터 시작해서 김민재, 손흥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최배원 기자가 선수가 잘해서 그런 건지 크린스만호의 지도, 감독의 지도가 잘 된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주는데 그렇다면 일단 반전에는 성공했다 뭐 이렇게 뭐 분위기 반전은 이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짜 이기지 않았다면 클린스만 감독 앞날 아무도 예상 못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겼기 때문에 이해를 더 주자는 여론들도 많고 그리고 아직 그건 조금 더 믿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것이 그 선수들끼리의 그런 전술을 자기들끼리 만들어가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축구를 하고 싶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걸 보면 근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명성에만 움직일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선수들에 맞게 감독님도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뛰어난 감독님인 건 알았지만 선수 출신인 건 알았지만 조금 더 자기의 목표나 이런 걸 명확하게 좀 더 보여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의 앞으로의 경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튀니지 베트남과 A매치 경기 펼치는데 우리 홈에서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보러 가시겠다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인데 사실 원정은 힘듭니다. 원정은 선수들도 힘들고 파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정에서 그만큼 했다는 거는 원정 승리가 더 값질 순 없지만 가끔 보면은 승점 같은 거를 포인트 점수를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지만 튀니지 아프리카 강호입니다. 31등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전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월드클래스 선수들이니까. 네. 그리고 베트남 경기는 뭐 베트남 여러 가지 친근감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박강성 감독님 계시고 예전에 계셨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서는 베트남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지만 네. 또 우리나라가 한 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좀 빨리 여쭤볼게요. 네. 그 클린스만의 목표가 아시안컵 우승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건 뭐라고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네네. 약간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그리고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모습을 사실 예. 지금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다 완벽할 만큼 잘하는 선수들인데 예. 예를 들어 뭐 세트 플레이라든지 예. 그런 몇 가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김정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오늘 러시아의 핵심 우주기지가 있는 보스토니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전용열차에서 내리자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다가가 악수를 청합니다. 어제 오전 김정은이 북러 접경 지역인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군악대의 환영을 받은 김정은은 레드카펫을 걸어 장관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 환담을 나눴습니다. Мы по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конечно, уже мы ожидаем в этом году открытия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вот, связанных с развитием туризма, развитие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러시아 매체 RBK는 김정은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회담 장소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해 북한이 올해 두 차례 실패한 정찰위성 기술 이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У меня там есть своя програ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гда я это приеду, узнаете. 한편 국제사회에선 북러가 무기를 거래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efforts to transfer arms to Russia. 영국 BBC는 두 정상이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 이득을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오늘 오후 열릴 것으로 지금 관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이동이 계속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뭐 더 오래 걸릴 것 네. 같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오후 7시쯤에 평양을 출발해서 어제인 12일 오전 6시에 북러 접경인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35시간 정도가 걸린 건데요. 평양에서 하산까지의 거리가 약 860km임을 감안할 때 평균 이동 속도는 시속 25km가 채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이 4년 전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와 비해 시간이 3배 이상 더 걸렸습니다. 네. 이전 정상회담 때는 모든 일정이 보스토크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더 먼 이 하바롭스크나 보스토치니에 방문하는 만큼 운행 시간을 여유 있게 설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용기를 타고 정상회담 유력 장소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네. 이 김 위원장의 열차는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에 도착한 이후에 정오쯤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상회담 장소를 유력시 되는 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이곳을 택한 상징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어떤 곳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옛 소련 시절 우주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가 거액을 들여 건설한 최첨단 기지입니다. 네. 이 규모는 우리나라 나로 우주기지의 100배 이상으로 러시아는 2016년 첫 우주로켓 발사 이후 10차례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북러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장소인 거죠. 네. 특히 북한의 경우
올해 진행한 두 차례의 정찰 위성 발사에 모두 실패했고 10월에 재발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주기지를 직접 보고 또 로켓과 위성 강국인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회담 오늘 열릴 가능성은 큰지 김정은 위원장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상대로 두 정상이 오늘 오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다면 바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에 먼저 도착해서 김 위원장을 직접 맞이하고 회담 장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전면적 방문, 풀스케일 방문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네. 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뿐만 아니라 북러 대표단 간 회담, 또 공식 만찬까지 함께할 거란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방문 기간에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예. 콤스모스크나 아무레를 찾아 수호의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이곳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역시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러시아 매체는 김 위원장이 16일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봐도 그렇고요. 수행당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절반 이상이 군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핵심 무기거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방러에는 북한 군서열 1위부터 정찰위성과 핵잠수함 개발 책임자 등 군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네. 네, 특히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조충룡 군수공업부장이 동행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에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북한은 위성 등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안보리 대북 제재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대놓고 우리 무게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상황이잖아요. 미국과 또 중국 이런 나라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 의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네. 미 국무부는 어제는 러시아가 국제적 왕따 북한에게 무기를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었는데 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조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관영 매체는 북러의 결속 이유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통한 고립화 정책 탓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자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 공화당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혐의가 심각하다면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최악의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빈 맥카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하원 여름 휴회를 마치고 문을 열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Joe Biden.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가 심각하고 믿을 만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That President Biden was well aware that his son was peddling influence and aggressively enabled it. 백악관은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Interrogated witnesses and there has been not a scintilla of evidence that President Joe Biden has done anything untoward as vice president or as president.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과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제출될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가결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지금까지 5,3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리비아 국영통신을 인용해서 동북부 데르나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도 1만 명에 달해서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외 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이 또 다른 두 명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중고거래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이용해 또래 여성에게 접근하고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범행 사흘 전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산책로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중고거래를 가정해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 범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정유정은 비슷한 시기에 중고거래를 하자며 10대 남성에게도 접근했지만 이상함을 느낀 남성이 대화를 차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의 휴대폰과 PC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유정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주가 송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보면 그 채팅 내용이 있었는데 채팅한 사람 두 명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가지고. 하지만 정유정은 두 차례 살해 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마쳤고 오는 18일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제대로 몸을 못 가누던 운전자의 몸에선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 3종이 검출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바지 차림 남성이 비틀거리더니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일어서보려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는 건데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기어다니다 현장 체포됩니다. 중심을 계속 잡으려는데 몸에 있었는 거예요. 다들 떨면서. 형사들이 제압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요 뭐 이런 말도. 3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에서 고가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몰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차 안에 탄 채 자기 윗옷을 들쳐 허리춤에 흉기를 보여주며 흉기에 맞아봤냐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차를 인근에 세워둔 채 달아났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씨에게선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3종류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마약을 투약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죠. 이 대표 김성태 전 회장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조폭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오후 1시 30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조폭, 불법 사채업자라고 표현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30장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지난 소환 때 묻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1시간 50여 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2시간 40분가량 이번 조사에 대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사받은 스마트팜 500만 달러 관련 조서엔 발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검찰 진술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하기 위해 서명을 안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 청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를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백현동 배임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구야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 검찰을 비난하는 기류가 한층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검찰과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다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3시간 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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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했다며 악랄하다고도 했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검찰 이 무도한 독재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를 대신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 사이 부당한 사법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는 합의서를 쓰고 중국으로 수억 원대 현금을 밀반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게 수사 협조의 대가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검사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김 전 회장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부당한 소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선 당당한 수사인 척하면서 조서에 서명 나름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검찰도 법리 검토와 판례 등을 고려해 기소했을 뿐이라며 봐주기 수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재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소식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4월 만에 다시 출석한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을 하면서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검사가 집권을 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자, 이 대표의 주장도 들어보셨고요. 제가 상황을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작성된 2차 조서는 서명을 했고요. 1차 조서 서명은 거부를 했죠. 이번에도 영상 녹화는 거부를 했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 상황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만 예. 상당히 당황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2차 조사는 사실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책임 소재를 불구하고 예. 본인이 일단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쉬워요. 예. 그런데 어제 있었던, 그저께 있었던,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조사, 토요일 날 그 예. 조사에 관련해서는 업무 체계나 대북 사업 추진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 소재가 이 대표로 향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황적 증거들이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증거들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하셨다는 걸 보고 아,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진술한 것들을 고쳐도 이것들이 다 남습니다. 고친 것도 남죠. 그렇죠. 넣게 되면 가 몇 자, 뭐 삭선, 상 몇 자 해가지고 예. 타이핑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출력된 인쇄물에 대해서 수기로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 경로가 다 남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경로들을 남기는 조서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는 어찌게 할지 몰라도 재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영장실질심사 때도 내가 이거 사인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인 안 하신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재판 가서는 이 조서에 대해서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지만 사실 이거 다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하면 예. 저희가 내용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증거로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실질을 위한 액션이라고 보여지고 예. 영장 실질을 위한 액션에서 저게 사인을 안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 상당히 나한테 불리하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신 것 같다. 예. 그래서 말씀과는 달리 되게 예. 당황하신 듯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윤 위원장은 그러니까 1차 조서에 사인 안 한 거 요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요 검찰이 증거 제시 못했다고 하지만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먼저 이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무상 기밀 누설, 이거는 범죄자로 예단할 수 있게 만들고 예. 또 피의자를 악마화, 범죄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사 중에 네. 박균택 변호사가 구두로 고발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공수처에 지금 고발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남북교류사업은 그동안은 계속 해왔죠. 그렇죠. 그 계속 해왔고 그것은 보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김문수 당시 도지사도 방북도 했었고 네네. 스마트팜 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때 시작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남북교류사업을 합법적으로 그동안도 그 이재명 지사 때도 해왔다는 그 전제에서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중요한 중대 범죄로 규율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것도 조폭 출신 불법 사채업자인 김성태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대납을 시킬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공문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했다는 공문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박균택 변호사가 예시로 든 것이 예. 이제 그 운전면허증에 그 저 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경찰청장이 그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증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하고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 어떻게 보시는지 쭉 뭐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컨대 조사받고 나가신 분들이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인지에 대한 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방북은 지금 처음 추진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그 방북 추진한다는 부분이 이미 다 입증이 된 사실이고 예. 그다음 결제 관련해서 보면요, 이게 이제 경기도 사무 전결 처리 규정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예. 보면 물론 전결은 부지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건 세부 사항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책에 대해서 또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도지사가 결제를 다 합니다. 미리 다 수립이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가 세부 사항을 추진할 때 전결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네네. 아니 뭐 그럼 도지사 왜 뽑습니까? 두 번째는 전결 처리한 이후에도 사후 사전 보고하게끔 다 전결 처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네네. 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례적인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래서 몰랐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운전면허증 대비 말씀 주시는데 예. 자 이건 결제 문제입니다. 도지사와 부지사 간의 요 그 라인이 간단해요. 운전면허증은 권한을 주고 이게 입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한 있다 없다라는 권한을 예. 주는 거지. 예. 이거하고 다른 문제인데 그 박균택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예. 완전 다른 문제죠. 김인성 의원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도 벽돌 하나도 다 결제가 돼야 되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 달러 가는 것에 대해서 직인도 찍혀 있는데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어제 박균택 변호사의 그 말에 의하면 이임산무였다는 것이고요. 업무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예. 대북 그 이 송금과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은 뭐냐면 예. 800만 불을 스마트팜 저 사업과 방법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대납시켰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도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검찰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가 이제 그 방북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2018년 11월 달에 아시아태평양 번영국제대회에서 북측의 리종혁이 먼저 구두로 요청을 방북 요청을 해서 예. 경기도의 담당 부서가 그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는데 화답도 없었대요. 회신도 없었고 만약에 예. 그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줬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어야 되고 초청장도 와야 되는데 그런 후속 조치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하나가 또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송명 처리가 800만 불에 대한 영수증을 그 뭐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예. 아시겠지만 뭐 전문 증거잖아요. 그런 전문 증거는 재판에서 제출이 되고 그 송명 처리한 사람이 그 저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지 그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알겠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의 핵심은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송금이 있었느냐와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인지했느냐의 여부인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물증은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재판이 아니잖아요. 재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수사관이 묻겠죠. 대북사업 추진한 건 일단 맞는 거예요. 맞아요. 대북사업 자체를 이화영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이유는 없죠. 평화부지사라는 직함도 갖고 왔으니까. 다만 이제 뭐 쌀 10만 톤을 보내고 안 보내고에 대한 결제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게 추진된 거는 다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럼 800만 불에 대한 문제죠. 이 800만 불에 대한 문제는 자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황들로 따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 묻겠죠.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고 답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이런 일로 미뤄볼 때 이거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지. 예. 판단 영역이 아니에요. 전문직과 이런 문제는 나중에 재판에서 다룰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자 위원장 일단 그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은 청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영장 청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 기준에는 부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마 고심은 좀 있겠죠.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빨리 결정할 겁니다. 아. 지난번 대장동 사건 때도 마지막 소환 조사 이후 5일 만에 청구했거든요. 예. 이게 오래 가면 또 정치적 공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마 청구할 거면 빨리 청구를 이번 주 나지 다음 주 초까지 해서 9월 달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12월 달까지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니 영장 청구 여부를 12월 달까지 이게 유동적 상태로 두게 되면 또 공격의 빌미입니다. 예. 그때는 기소 여부를 그냥 결정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말, 단 다음 주 초에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되면서 당내 이제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의총에서는요 상당히 과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면 올라오면 네. 당근 부결이죠. 민주당 분열 공작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뭘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을 선포해달라. 가결해달라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제 입으로 박범계 장관의 한 단어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정청래 의원 또 박범계 의원 발언 부결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듯하면서 단어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단식이 시작하면서 당내 이제 부결 목소리 커지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게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정부의 무능과 그 폭력 그 정치의 국정 운영에 맞서가지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한 14일차가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정부 여당이 이거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뭐 그 천막에 찾아와가지고 뭐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네네. 대통령실은 그냥 그 무관심하고 모른 체하고 있고 여당 오히려 조롱하고 폄하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내에 비판적 그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에서 이거 2년 가까이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건이 아닌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 저기 김성태 전 회장 공박한 피고인의 위치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바뀐 진술에 의존해 갖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민주당 내에서 그런 비판적 여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그 국회로 오게 된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논의를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다고 이미 선언을 했지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무기명 투표로 절차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당내 그 많은 이제 의견들이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안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이것이 이제 그 전에 의총에서 결정된 맞아요. 내용이어서 예. 지금 당내의 의견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지금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부결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이제 높아진 것도 그 당내 분위기상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 얘기는 단식을 통해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되어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때
당당히 나가서 뭐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내에서도 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저 전 법무장관까지 하셨던 그 모 의원께서 예. 뭐 검찰의 뭐뭐뭐 예. 속을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 속된 표현 쓰셨는데 예. 이거 법원이 영장실질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리고 부당한 영장 청구면 법원에서 기각이 되겠죠. 그러면 예. 부당한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절차를 거치게 해야죠. 예. 그럼 부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혁신위에서 이거 불체포특권 포기하자라는 안을 갖다 약간 비틀어서 그때 또 의원총회에서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 이재명 당대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그럼 단식의 목적이 뭔지가 단식한 이후에 뭐가 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단식을 한 이후에 변하는 게 만약에 불체포특권 포기해서 이것을 다시 행사하는 걸로 바뀐다 그러면 단식의 목적은 본인의 방탄단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말을 뒤집고 이 방탄단식이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서는 그럼 부결시키십시오. 가결시킨다 그러면 원래 얘기한 그대로 다 진행되는 거고요. 예.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단식 자리에 가서 위로를 건네고 박병석 전 현 의원이죠. 예. 이분들이 몇 분이 가서 의뢰한 것들을 보면 저는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호소고 아마 불체포 특권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이 국회 표결에는 예. 양심적으로 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붙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내용이 윤석열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은 지금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 체포동의안, 체포영장쇼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예.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치면은 바로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예. 이게 현재 우리 그 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그 발부율이 그 83% 이상으로 높아요. 그리고 네네네. 단 하루 만에 결정을 하는 거라서 그 방대한 그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에 대해서 그 피의자가 방어할 수 있는 그 기재가 상당히 그 축소되어 있는 게 영장 실질 심사인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재판정에서 풍부하게 그 시간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면서 다투는 것이 그 헌법상의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 양쪽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지 오늘로 14일째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이제 어제 의청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을 이 건의하는 의견도 모아졌죠. 정부 또 여당이 나서서 일단 단식은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 여당에서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인이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자연인이 찾아가서. 네네, 자연인 신분에서. 당대표라든가 네. 어떤 직위를 갖고 가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당대표께서 지금 그 명분으로 내세운 부분이 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민주주의도 예, 예. 훼손했다. 민생도 파탄에 이르르길 했다. 네. 일본에 대해서 이거 다시 반대해라. 그다음에 그 국정 방향을 다 쇄신해라.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다 인정하는 순간에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 대표의 입지는 높아지는 거고 예. 우리 저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다 잘못한 걸 인정하는 꼴이라서 이것은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한 인도 탐사선을 포착을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크고 작은 구멍이 난 달의 표면 한가운데에 도넛 모양으로 하얀 속살이 드러난 흙 속에 검은 점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한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입니다. We have gone closer to South Pole, which is 70 degree almost. So the South Pole has a special advantage with respect to being less illuminated by the sun.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달궤도선 다누리는 고도 100km 상공에서도 표면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전에 찬드라얀 3호의 착륙 지점을 분석해 착륙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7시 55분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찬드라얀 3호는 사전 탐사를 통해 큰 크레이터가 없는 평탄한 곳에 안착해 착륙에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도 다누리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해
오는 2025년 말까지 달착륙 후보지를 탐색할 예정입니다. 경사도가 어떤 특정 값보다 넘게 되면 착륙하다가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2032년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첫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는 오는 12월 다누리의 임무 수행 1주년을 맞아 공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시원해지면서 한강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한강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입니다.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해 비행기를 날려보내는데요. 종이비행기가 푸른 하늘로 기분 좋게 날아갑니다. 한강 위에는 윈드서핑이 한창입니다. 서울 한강 뚝성지구 서울 윈드서핑장을 찾은 사람들이 윈드서핑을 체험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돗자리가 가득합니다. 한강에서 하루를 보내고 멋진 석양을 바라봅니다. 한강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요즘 한강에는 저녁에도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요즘 한강에는 저녁에도 아주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인기 드라마에서 눈길을 끌었던 혹등고래가 한강에 나타났습니다. 세빛섬 일대인데요. 커다란 혹등고래 앞에 사람들의 발길이 저절로 멈춥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듯 지느러미로 움직이고요. 울음소리도 나고 물도 내뿜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한창인데요. K-콘텐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꾸며진 한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밤하늘의 별들같이 반짝이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집니다. 천여대의 드론이 화려하게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강 나들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현재 강원 영동 중북부와 충북 충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는 오전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서 10에서 최대 6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20에서 40mm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경남과 제주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더위가 물러갑니다. 서울이 24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대전도 24도, 전주 25도, 대구는 27도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낮에 대부분 비가 그쳤다가 모레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